안녕하십니까. 올사랑 운영위원장 이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의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실내악단 이병욱과 어울림이 함께하는 2021년 올사랑 송년 공연에 참석해 주신 관객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매년 송년 공연을 해왔습니다만은 작년은 코로나 사태로 부득이 공연을 못하고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도 계속되는 이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어렵게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준비하고 연습해서 올해는 다행히 송년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양 음악과 우리 음악이 함께하는 어울림 음악은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며 상생의 길을 찾아가는 음악입니다. 여기 오신 대부분의 관객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 지난 35년간 이 어울림 음악을 이끌어 오신 분은 바로 이병욱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의 그간의 공로를 드디어 나라에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내일 그러니까 12월 29일 국립국악원 개원 70주년 기념 유공자 포상에서 이병욱 교수님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십니다. 모두 축하의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욱 교수님, 앞으로도 계속 건강한 모습으로 멋진 창작과 연주로 어울림 음악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무대로 이병욱 창작 오페라 초유의 주역들과 실내악단 이병욱과 어울림이 함께하는 연주가 있을 예정입니다. 연주 곡명은 어부사시사입니다. 이 곡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부사시사는 조선 중기 고산 윤선도 선생이 65세 때 관직을 다 내려놓고 전라도 보길도에 있는 부용동에 들어가 한적한 나날을 보내면서 우리말로 지은 노래입니다. 사계절을 각 10수씩 총 40수와 여음으로 구성된 단가입니다. 빼어나게 아름다운 섬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유유자적하며 심오한 철학적 사고와 문학적으로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아름다운 가사에 감동받은 작곡가 이병욱은 우리 전통음악의 선율과 장단으로 이 곡을 작곡하였다고 합니다. 빼묻은 인간 세상은 멀수록 좋고 하얀 눈으로 덮은 백설의 세계는 이미 신선의 세계입니다. 조선 최고의 시선과 한국 최고의 작곡자가 만들어내는 작품 어부사시사입니다. 관객 여러분도 세상 그심 다 내려놓으시고 유유자적하는 마음으로 이 공연을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부사시사의 봄을 부르게 되는 소프라노 김정현입니다. 고산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는 조선시대 단가의 백미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중 어부사시사의 봄은 겨운에 움츠렸던 삼라만상이 봄을 맞아 동쪽에서 바람이 불고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흥겨롭게 즐기는 뱃놀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부사시사의 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봄에 이어서 여름을 노래할 바리톤 박찬일입니다. 여름 노래의 첫 가사가 연잎에 밥 싸두고 반찬을랑 장만 마라라는 대목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아마 윤선도는 무력을 버리고 자연과 무라이치가 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 여름을 여러분께 연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부탁드립니다. 풍성한 계절 가을을 노래할 테너 왕승원입니다.
자, 보길도에 가을이 오니 물고기들이 다 살이 올라 있고 다 뜰고서 저 망망대해에 나가서 신나게 즐겨보자. 인간 세상을 뒤돌아보니 멀리 할수록 더 좋구나. 그런 마음으로 신명나게 가을을 불러보겠습니다. 살쪄있다 받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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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창파 술같이 용려하라 어부사시사 중에 가을을 풍요로움과 멋스러움과 한국인의 신명을까지 해서 아주 가을다운 멋진 곡을 연주했습니다. 제가 작곡은 했지만 원양 시가 윤선도의 시가 명시기 때문에 지금 문학사 쪽으로 봐도 아주 가장 탁월하고 우수하고 그런 시로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곡이죠. 제가 이거를 뭐 몇 년 전인가는 정확히 믿어지면 KBS FM에서 위촉받아서 두 밤을 거기서 자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윤선도의 그런 꾸밈은 자연 친화적인 그런 사고와 속세의 아름다움과 이런 걸 해서 모든 허물을 이렇게 감춰낼 수 있는 여유자적의 그런 모습에 아 저도 나이 들으면 저렇게 가옹 실전 어부는 아니지만 어떤 어부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때 이미 제가 단정적인 게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겨울을 연주할 것은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작곡을 했어요. 윤선도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 이 쌀인문을 열어보니까 그냥 이렇게 눈이 내린 거예요. 간밤에 내린 눈이 온 천지를 그냥 설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야 이것이 정말 모든 그런 인간의 허물과 또 잘못된 점, 그분이 비록 유배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에 인간의 허점을 이 하얀 눈으로 다 덮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가사 중에 보면 선계인가 불계인가 도대체 인간 세상이 아니로다 이런 정도로 감탄을 하면서 겨울에 그 여유자적하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면서 제가 작곡을 합니다. 그럼 겨울을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Oh.